안녕하세요. 뷰잘알 뷰티 크리에이터 김민지, 뷰알못 모델 이유한입니다. 오늘은 인싸 헤어스타일링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누구세요? 누구시죠? 이영재입니다. 안녕하세요. 헤어스타일리스트 이영재입니다. 오늘은 내 남자친구가 했으면 좋겠는 헤어스타일링 두 가지와 여자분들은 헤어 액세서리 많이 사용하시니까 그거 관련해서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출발! 짜잔! 요새 이런 대세남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세남 유한씨도 있고. 유한씨는 평소 어떤 헤어스타일링 즐겨 하세요? 저는 평소엔 그냥 이렇게 내리는 스타일링을 되게 많이 하고요. 되게 큰 행사? 이럴 때만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럼 유한씨는 어떤 스타일이 잘 어울릴까요? 여름이라 사실 너무 무겁거나 막 이런 느낌보다는 살짝 라이트하게 가벼운 느낌들, 공간감이 살짝 있는 머리들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런 머리들을? 제가 할 순 없잖아요. 그럼 첫 번째로 차은우 씨의 약간 이런 내린 헤어스타일 명칭이 있나요? 그냥 잘생기네요. 잘생기네요. 완성이 됩니다. 우와. 어떤가요? 아이돌 같아요. 네, 완성했습니다. 남자친구가 했으면 좋겠는 스타일링을 유한 씨가 직접 해봤는데 이렇게 올리니까 또 평소에도 해도 되게 부담스럽지 그죠? 않을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상 나온 걸 보고 따라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짠! 자, 이제 남자 스타일링을 해봤으면은 이제 여자 헤어핀 스타일링 해볼게요. 그럼 저는 오늘 어떤 게 어울릴까요? 저희가 요런 컬러핀들을 이용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이런 핀들을 이용하실 때 파스텔톤이면 파스텔톤, 아니면 쨍한 컬러면 쨍한 컬러, 이런 컬러로 같은 걸 두 개씩 웬만하면 싸니까 1,500원? 너무 막 저희가 나 핀 꽂았어 막 보이게끔 막 나 여기에다가 막 여기에다가 막 난리나 막 그런 것보다 귀를 꽂았을 때 자연스럽게 이 뒷면에 살짝 보일 듯 말 듯 이렇게 꽂아주는 것도 굉장히 뒤로 그죠? 아, 우와, 그죠? 여기만 꽂을 그죠? 생각을 해봤지 뒤로 이렇게 꽂는데 이거를 뒤로 가져가는 거. 난 제니처럼 될 수 있을지.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저 뭐 제니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한쪽 귀 넘기고 다니시는 분들은 진짜 한번 따라해보면 될 것 같아요. 와, 지금 이제 수영복 시즌이 돌아왔잖아요, 그죠? 누나 한 번씩 이제 이렇게 포인트로 이제 거기에 맞는 색깔을 이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휑한 느낌이 아닌 그러니까 이런 걸로 포인트 한번 줘보세요. 오늘 인싸 헤어스타일 시도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괜찮은가요? 너무 괜찮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인싸 포즈를 해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촬영장에 아무도 인싸가 다 없어서 아싸여가지고. 저희가 막 비비남녀와 함께 뮤직천재가 되는 그날까지 안녕!